이번에는 스풀 폭 위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그 초크 가이드까지.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로드빌딩 시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가물치기 낚싯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 만드는 과정보다는 요 가이드 스페이싱, 가이드 간격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끔 이전에 로드빌딩 영양상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가이드 간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시는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로드빌딩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아날로그식이고, 뭐 좀 함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이에요. 로드빌딩이란 게 완전히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 수준이다 보니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만일에 이거랑 똑같은 브랭크로 똑같은 낚싯대를 만들더라도 내가 릴을 큰 거를 쓰거나 작은 거를 쓰거나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 간격 달라지고요. 가이드를 난 이번에는 7개만 붙이겠어. 아, 난 가이드 이번에 10개를 붙이겠어. 그래도 당연히 가이드 간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가이드 크기를 구경을, 여기 버트 가이드에 큰 거를 쓰고 싶다든가 작은 걸 쓰고 싶다든가 뭐 마이크로 가이드를 전부 한다거나 그럼 가이드 간격은 다 달라집니다.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릴 시트를 부착을 한 데다 릴을 일단 사용하고 싶은 릴을 설치를 하고, 뭐 만일에 그걸 접착을 안 했다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또 릴 시트 위치를 정하려고 그러면 사용자인 나의 팔 길이, 내 신장, 이것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보통도 이거는 울트라라이트가 아니라 가물치대 그러면 바다에서 쓸만한 부시리대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킬보다 릴을 쥐었을 때 내 팔꿈치보다 뭐 몇 센치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그건 또 이제 개인 나름대로의 그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릴의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이드를 대충 이렇게 늘어놓고 통과를 시킵니다. 낚싯줄을. 그리고는 휘어봐야 돼요. 큰 무게의 추를 다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뭐 천장에다 이렇게 휘어봐도 되고, 예쁘게 이렇게 휘어지나. 이게 초보자에겐 정말 힘든 작업인 거 맞습니다. 저도 가이드를 대충 위치를 정해놓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날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위치를 또 바꾸게 됩니다. 또 가이드 크기를 바꾸게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가이드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주먹 구구식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게 뭐냐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론적으로도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꽤 오래전에 제가 빌딩한 6피트짜리 좀 짧은 스피닝대인데요. 원핸드 캐스팅대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위치에 가이드를 두고 이렇게 낚싯줄을 통과시키고 이제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휘어보면서, 아, 요 사이는 너무 좁구나, 요 사이는 너무 넓구나, 바란스가 좀 안 맞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이니까 일단 조금 이론적으로 다 진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낚싯대를 보시면요,
블랭크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릴을 세팅을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릴이 살짝 이렇게 낚싯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한 4도? 5도? 4도쯤 된다고 그래요. 4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풀의 정중앙에서 이렇게 낚싯줄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브랭크의 한 요쯤에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교점이 돼요. 여긴 이제 요쯤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에 초크 가이드라고 그래서 조그만 가이드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민물 루어 낚싯대 정도 되면 여기가 한 내경이 6mm, 뭐 5mm 뭐 정도 되는 나름대로 이렇게 됩니다. 농어 때 뭐 이런 정도 되면 8mm 정도짜리 가이드가 이제 흔해요. 이 초크 가이드라는 게. 왜 초크냐? 이 초크라는 게 이렇게 수렴이 된다, 오므라진다라는 뜻이니까. 낚싯줄이 이렇게 맨 위에서, 라인 롤러 맨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스풀 폭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캐스팅을 해서 방출이 될 때 이렇게 스풀 폭만큼 넓게 이렇게 코일링이 돼서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풀의 정중앙과 이 낚싯대 수평하고 하고의 교점 만나는 점에 초크 가이드를 둔 것처럼 이번에는 스풀 폭 위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그 초크 가이드까지 선을 그어보고 요 아래에서부터 또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기다란 지금 일러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다란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 삼각형 폭만큼 가이드를 두는 거예요. 만일에 구경이 큰 거 가이드를 하게 되면 뭐 이쪽으로 더 내려올 거고 가이드를 좁은 거를 쓰게 되면 너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이거는 수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크기의 가이드를 두는데 왜 수치적으로 이 뭐 대충 몇 센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낚싯대 휨새가 굉장히 빳빳하다면 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휜다 그러면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낚싯대 브랭크마다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대충 보통 이렇게 짧은 낚싯대들은 뭐 요 버트 가이드 구경이 20mm 조금 길면은 뭐 7피트쯤 되면 25mm나 30mm 두잖아요. 대충 그 위치를 정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초크 가이드까지는 그럼 대충 요 삼각형 크기에 맞춰서 이 릴러스트처럼 가이드를 배치했다. 그럼 이 초리 쪽은 어떡하냐? 그때는 이 초크 가이드를 통과하고 나면 낚싯줄은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직선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소구경 가이드를 촘촘히 놔도 된다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드 위치를 정해요. 스피닝 로드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이트 로드는 어떠냐? 베이트 로드의 경우는 지금 일러스트에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베이트 로드는 낚싯대 스피닝 릴하고 다르게 줄이 풀려나갈 때라도 직선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도 베이트로드 스풀의 폭이 있잖아요. 그 스풀의 폭만큼 요 스풀의 폭만큼 그 다음에 세팅을 해놨을 때 이 레벨라인에서 나가는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고에서도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점에 초크 가이드를 두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낚싯대를 휘어보면서 간격 조정, 크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좀
힘드실 거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게 해답을 드리고 싶지만 참 그게 말씀드린 대로 로드빌딩은 수공의 품입니다. 만일에 초심자 로드빌딩에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가이드 위치하고 가이드 크기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후지 가이드, 그 후지 공업에서 나오는 매년 그 피싱쇼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카탈로그예요. 이게 금년 2023년도 카탈로그입니다. 봄철에 받은 건데 이 카탈로그에는 이 안쪽에 이렇게 각종 낚싯대, 뭐 루어 낚싯대, 에깅대, 뭐 베스대, 농어대, 기타 등등 던질 낚싯대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뭐 물론 자기 후지 가이드를 세팅을 했을 때 가장 뭐 이상적이다라는 일종의 뭐 상술로서 한 거지만 참고 가이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수십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일단 가이드 위치를 대충 잡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낚싯줄을 통과시켜가면서 이렇게 휘어보십시오. 그리고 아 조금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 차트대로 했는데 딱 맞는다. 그러면 좋고 휘어봐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